충남 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에 지역대표 국립대학인 충남대학교 캠퍼스가 문을 엽니다. 자연과 환경을 통합하는 융복합학과 등이 신설돼 4차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충청남도와 충남대학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충남대 내포캠퍼스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충남대는 수의대와 농생대 등의 융복합학과와 수산학과를 신설하고 농업정책대학원 등 대학원과 연구소 등을 조성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해당 학과 1, 2학년은 대전에서 기본 교육을 받고 기업과 연계한 3, 4학년 실습 교육은 내포에서 실시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내포 캠퍼스는 교육 연구를 기반으로 산학협력을 통해서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그러한 산학협력 지원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캠퍼스 부지는 충남도청 기준 남쪽에 있는 내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에 위치합니다. 충남대가 소유한 대전 유성구 장대동 부지와 내포 신도시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충남대학교 내포 캠퍼스는 교육시설과 산학연 협력시설 15동을 포함한 15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대학원과 수산학과 등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교육시설 1동과 교수 연구실과 각종 부속시설이 8동, 도서관과 체육관 등 6동동으로 구성됩니다. 충남도와 LH 대전충남본부는 각종 인허가 절차 등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농생물과학대학, 그다음에 수의과대학을 중심인데 아무래도 젊은 대학생들이 많아지면 우리 내포 신도시가 젊은 도시로 거듭나는데. 충남대 내포 캠퍼스는 2021년 학과 입주를 시작으로 2028년 설치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TJB 최은호입니다.